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세계 각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오는 10일 한마음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약 150개 나라 50만 교회들은 오는 10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에 동참하고 최근 테러로 희생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 제리 다이크스트라 대표는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요청은 바로 기도라며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이크스트라 대표는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기독교 인구는 4%밖에 되지 않아 언젠가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스펠포 아시아 설립자 KP 요하나는 매년 전 세계에 약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